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금 선생을 우리 미래 짝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달란 말씀이세요? 네. 우리 금서방, 잔디 아빠. 정말 사람 하나만 놓고 보자면 진국이잖아요. 그건 사모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네? 네. 저도 충분히 압니다. 하지만 금 선생 처지나 상황까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. 솔직히 전처 장모 되시는 분하고 이런 얘기 나눈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고요. 에? 우리 금서방이 자식 달린 호랍이라서 반대하는 거라면 사모님, 우리 잔디는 제가 키웁니다. 그러니 미리서부터 두 사람 만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장모님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? 자네 가만히 있어. 잔디를 장모님이 키우신다뇨. 제가 잔디 아빠고 보호자인데요. 제발 좀 가만히 있을래도. 보세요. 금선생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잖아요. 금선생, 만약 우리 미래랑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장모님 집에 잔디 맡기고 올 수 있어요? 말 나온 김에 대답해봐요. 자식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? 큰 사모님은 저랑 같은 입장이시라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? 금서방! 전 잔디도 미래 씨도 둘 다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.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. 저요, 미래 씨를 향한 제 마음 끝까지 지킬 겁니다. 누구 마음대로? 어디 그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두고 볼게요. 아이고 저기 사모님, 아이고 저기 얘기 말씀 나누. 아이고 어쩌면 좋으나. 저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오시니.